안녕하세요. 겜도TV 릴리입니다. 놀랍게도 스토리상 도트 그대로 등장한 마지막 마신 파괴자 파이몬이 화속성 탱커로 등장했습니다. 에리나 이후 오랜만에 탱커란 점에서 그리고 전에 없던 도트 디자인으로 충격을 주고 있네요. 또한 원정대 이 지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15월드에서 등장한 모습 그대로 등장하게 된 파이몬입니다. 이걸 남캐라고 해야 할지 여캐라고 해야 할지 애매하네요. 다행히 일러스트에서나마 숙주 레이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제까지 탱커는 등장할 때마다 메타를 뒤흔든 바 있는데 파이몬 역시 그런 강력함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됩니다. 일반 공격 마신의 힘 마신 펀치는 주먹을 휘둘러 근접 피해를 주고 추가 스킬 바다라로 거대 용암석을 던져 원거리 피해를 주며 대상을 도발합니다. 이런 형태의 도발 스킬을 가진 탱커는 마리나가 있는데 단일 도발 형태로 예상되네요. 전용 무기 행성 파괴자를 착용하면 적중 시 6초간 상대의 공격력을 20% 감소시키고 일반 공격의 피해량이 25% 증가합니다. 아마도 무기 스킬로 보이는 혼돈, 파괴, 망각 사용 시 초당 공격력의 150%만큼 근접 피해를 주는 마그마 장판을 추가로 생성합니다. 영객이 마시는 등으로 말한다는 순간적으로 대상에게 접근해 난타하며 초당 공격력의 240%만큼 근접 피해를 주는 스킬인데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면이 많이 강조된 탱커로 보이네요. 5성 개방 능력 투시는 상태 이상 저항 능력이 소폭 증가하고 전투 중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15% 증가, 받는 피해량이 10% 감소합니다. 상태 이상 수치가 쌓이면 전투 중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추가로 15% 증가합니다. 상태 이상 저항 능력이 남다른 탱커로는 에리나가 있겠는데 상태 이상 저항 수치가 쌓였을 때 피해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봐서 무기 스킬을 1회 맞은 이후에 능력이 상승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졌네요. 방어 버프 탱커가 가진 강인함, 주고받는 피해량에서의 이점, 여기에 상태 이상 저항 능력까지 여러모로 아레나 및 콜로세움에서의 능력이 기대됩니다. 함께 진행되는 픽업은 파이몬, 클라라, 린, 비쇼마크입니다. 농장에서 바베큐 파티장 오브젝트를 통해 파티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파티에 참석한 주민은 낮은 확률로 농장에 정착할 수 있고 일부 주민은 특정 오브젝트 건설을 통해서 농장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시즌 업적 트로피 시즌1 오브젝트 제작 시 꼬마 미래공주가 농장에 정착하게 된다고 하네요. 정착한 주민은 집 주민 관리를 통해 농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된 주민은 농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상호작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함께 공개된 이미지의 주민 예시를 보니 모험 동료들은 물론 FB 친구들이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원정대 이 지역이 추가됩니다. 원정대 이 지역은 용사 후보생 5등급 달성 시 오픈됩니다. 원정대 이 지역에서 획득 가능한 두 번째 기록물이 추가되고 기록물을 통해 원정대 용사교 비주얼 노벨 2화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역이 추가됨과 함께 레전드 등급의 유물이 추가되며 유니크 등급의 유물을 진화하여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전드 등급 유물은 세 가지의 기본 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간에 진화 기본 옵션 변경 기능이 추가됩니다. 진화는 상급 마석을 사용해 유니크 등급의 유물을 레전드 등급으로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기본 옵션 변경은 빛나는 가루 3개를 소모하여 유물에 부여된 기본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 변경은 레전드 등급 유물부터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녹시아의 일본어 음성이 추가되고 변경 가능한 일러스트가 추가됩니다. 스미레의 영문 음성이 추가됩니다. 낚시에서 물고기가 아닌 물건이 낚일 확률이 감소합니다. 원정대 스테이지 랭킹 보드에서 사용한 파티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시즌 업적 시즌1의 마지막 미션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협동전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신규 컬렉션이 추가됩니다. 로드맵 이벤트 최강의 파트너가 시작됩니다. 거울 던전 원정대 콘텐츠에 2배 이벤트 부스트가 적용됩니다. 길드레이드 거대 책상이 진행됩니다. 운석 발굴 작전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2022년 시즌 11 가디언 패스 엘비라 편이 시작됩니다. 영웅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장비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겜도TV 1,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